로망스는 발곡입니다. 수곡이 아니에요. 속곡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흉내는 겁니다. 감동을 주기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완벽하게 연주하기 어렵다는 거죠. 로망스 항상 하십시오. 무대 쓰실 때마다 하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둘이 연습소 이중주하면 정말 좋습니다. 둘이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가 계속 할 수 있는 뭘 잃어버릴 수 있냐면 리듬감을 상실해요. 합주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틀리면 동료가 그것을 채워주기라고 했고 동료가 틀릴 때 내가 그걸 감지했도록 그래서 그 합주나 듀오 정도를 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바로 리듬감. 음악의 3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리듬이에요.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박자가 흔들리거나 점점 빨라진다든가 하면 그럼 절대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리듬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걸 레트로 틀어놓고 연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죠. 라파엘은 이중 해보십시오. 아까 그냥 음식 드실 때 쉘브루션하고 물리볼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오늘 최근에 평범한데서 다 들으셨죠 아까? 부산인가 뭐. 또 재밌는 곡 한 곡이 이제 그 보사노바 축복을 좀 드리는 거예요.